대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놓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무려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문제의 백신은 바로 일본에서 제공받은 겁니다. 이 때문에 양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까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7일 동안 1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대만 언론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방역당국의 21일 하루에만 35건의 사망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5명이 75세 이상 노인입니다. 당국은 돌연사가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본에서 넘어간 건데요.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제공받아 7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원주민,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한 뒤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만든 백신은 아니지만 접종 직후 사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만 입장에선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1억 2천만 회분 계약을 맺었지만 혈전증 우려로 당분간 공식 접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불안해서 쓰지 않고 있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는 도움을 준다면서 보낸 건데요. 도쿄 소재 정부와 컨설팅 기업인 이코퍼레이션.jp의 염종순 대표는 지디넷 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인의 자기중심적인 친절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말하며 이번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염 대표는 자국에서는 안심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 백신을 소위 서로 가장 신뢰한다는 대만에 제공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6명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대만 질병관제소 대변인은 사망자 가운데 15명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한 명은 음식을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망 원인은 만성질환과 연관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엄마로부터 모유를 수유받은 아기가 숨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만 서부 윌린현에서 3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수유했다가 딸이 숨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부검을 통해 아기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은 대만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백신 외교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도 모두 자국 내에서 접종을 미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일본은 백신을 우정의 표시라며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대만 사태를 보면 오히려 역풍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